인간과 동물의 교배가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1920년대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인간과 침팬지를 교배하여 휴먼지가 탄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험에 성공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될까봐 휴먼지를 안락사시켰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올리버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람처럼 잘도 걸어다니고 다른 침팬지에 비해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TV를 보며 웃기도 하고 인간 여성에게 큰 관심을 보여서 짝짓기를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늙어서는 탈모까지 왔다네요. 학자들은 올리버가 인간의 피가 섞인 휴먼지라고 생각하여 염색체 개수를 조사해봤는데 놀랍게도 47개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이고 침팬지는 48개인데 딱 중간값이 나온 것이죠. 물론 나중에 다시 조사해보니 올리버의 염색체는 사실 48개였다고 하네요.